안녕하세요. 올라 공주. 오늘은 또 보이시하게 또 청자켓을 입으셨어요. 네. 요거 질문 좀 민감할 수도 있어요. 네. 돈을 잘 버는 직업이 무당이어서 무당을 하려고 한다? 무당은 돈을 잘 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제 생각은 처음에 제가 무속인이 될 때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영원 상태에서 무속인이 된 건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어린 마음의 애동 때는 정말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가고 지금 와서 그 무속인이 돈을 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건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정말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여기까지 왔고 선생님들도 사주가 있잖아요. 뭐 사주에 금이 많은 사주가 있을 거고 다 틀리기 때문에 저는 제가 돈을 벌었다면 제가 사주에 금전이 풍부하기 때문에 돈을 번 거고 뭐 신을 받아서 돈을 번다? 그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사주에 따라서 법당, 어르신들의 조화수, 할머니, 할아버지 또 내지는 조상님이 도와주셔야 제가 돈을 버는 거지 무조건 신을 받아서 돈 번다?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사주에 돈이 있는 사주가 있다 하셨는데 그럼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게끔 네. 노력을 하면 그 사주가 바뀌는 거예요? 아, 사주팔자는 쉽게 바뀌진 않지만 노력을 하면 제가 볼 때는 100%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도 50%는 바꿀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게 선생님 같은 업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요행도 있어요. 이게 신을 받으면 편하게 앉아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신을 받고 그만큼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제가 노력도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러면 그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초등생은 초등학교 공부를 해야 되고 중학교는 중학교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을 받고 바로 뭐 일 하나 띄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잘못된 사고방식이고 다 단계 단계 거쳐서 대보살님이 되는 거지 신을 받았다고 무조건 돈을 벌고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선생님 처음에는 그러면 신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힘들었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죠. 지금은 윤택해 진 거고요. 그때는 많이 울기도 울고 또 선생님들 몇십 년 된 선생님들 노하우를 제가 단번에 배우려면 그만큼 뒤에서 선생님들 보고 노력을 많이 했죠. 공부를 많이 했죠. 네.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숫자 때문에 그건 잘못됐어요. 결국은 천도시킵니다. 오래 못하고 그냥 법당 다 천도시키고 어떤 분은 그냥 법당 어르신들마저 놓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집세를 못 내서 전 많이 봤어요. 세대교체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세대교체? 뭐냐면요. 무당이 아닌 사주를 갖고 신을 바쳐서 무당이 된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결국은 나중엔 다 손을 들으시다 보니 이제 정말 꼭 해야 될, 그러니까 진짜 무당의 사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무당을 하셔야 되고 뭐 돈이나 뭐 신을 받으면 무당이 되면 돈을 벌겠지? 그런 분들은 가려진다고 봐요. 이게 다 이제 이렇게 가리를 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 분들은 그러면 만약에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다 놔두고 도망간다 하셨잖아요. 네네. 다시 또 이 길에 접어드는 경우도 있네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왜냐면 어르신들을 놓고 도망갈 정도의 그런 정신 상태 가지고 다시 어르신들을 신을 받는다는 건 어르신들이 용납을 안 하실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은 여기 보시고 무당하면은 돈은 잘 벌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또 이 길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한번 선생님이 팩트 있게. 아, 제가 정말 사랑하고 이뻐하는 조카가 있는데요. 그 조카가 이번에 신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 너가 잘 봐라. 이모가 인물이 못나서가 못 배워서가 아니다. 이 신의 길을 걷다 보면 법당 어르신들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일반 생활이 아닌 또 다른 삶을 시작되는데 그 삶을 나는 너가 이 이모의 삶을 가는 게 싫다. 그래서 신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제가 28년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 정말 저도 이 업을 때려치고 정말 일반 생활하고 싶었고요. 가정생활도 하고 싶었고. 많은 우여곡절 있었습니다. 그 우여곡절을 겪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만큼 본인의 고통도 따르고 힘듭니다. 그리고 신요? 다 있어요. 사람마다 신기가 다 있다고 해서 다 신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 신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제가 그만큼 고통을 받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안겨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만큼 정말 그 고통을 참고 이길 수 있는 제자만이 제자가 되는 거지 그냥 신을 받아서 돈을 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이건.
그걸 감수하신다면 신을 내리세요. 신을 받으시라고요.